코가 쭉 나와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고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네. 접어서 보관이 가능한데 네. 또 하나는요. 무서운데도 강력한 파워. 사이클론 방식이에요. 붉은 먼지가 들어와도 흡입력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었고 공기역학적으로 흡입력을 높게 유지시켜드린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네. 충전의 보관은 더 간단. 그냥 거치대에 싹 올려만 주시면 불 들어오면서 충전 시작. 그렇죠. 아예 노즐 같은 경우에 뒤쪽에 컴팩트하게 싹 보관하면 공간 차지 안 하고 깔끔하게. 네. 여러분 힘부터 네. 보여드릴게요. 힘. 왜냐하면 무선이다 보니까 힘이 약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직접 네. 그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자, 먼저 볼링볼이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두 개입니다. 두 개나. 두 개죠. 네. 두개 덮고 선 없습니다. 그쵸? 하나, 둘, 셋, 스위치 누르자마자 바로 올라오죠. 두두두 튀어나올 것 같아요. 우와. 이렇게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네. 여기 또 한 마리 더. 볼링볼 세 개에다가 아래쪽에 오. 물까지 있습니다. 요 상태 한번 들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스위치 켜면 볼링볼 하나, 둘, 셋, 물까지 보글보글보글보글. 이렇게, 어이구, 물 튀는 거 보셨죠? 오. 이 강력한 파워. 네. 무선인데. 강합니다. 그래서 좋아하신 거죠. 그렇죠. 네. 오리지널 정품의 블랙앤데커. 네. 심지어 바닥 청소도 돼요. 보통 흡입력이 약하면 네. 이런 연장건 못 드려요. 연장건 드린다는 얘기는 흡입력이 강하다는 얘기인데 직접 청소하는 요령 드릴게요. 카펫도 좋습니다. 가서 쑥 지나가면 카펫 청소는 물론이고요. 앞쪽에 어머나 와, 먼지를 빨려오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강력한 흡입력으로 무선이지만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바닥 청소까지 끝낼 와, 수 있습니다. 집 먼지부터 네. 바닥에 머리카락, 네. 애완견들 막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까지. 특히나 TV 같은 경우에는 네. 왜 앞쪽은 정말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죠. 그냥 청소해요. 문제는 뒤쪽 보이지 않는 쪽. 맞아요. TV 브랑거 뒤쪽을 보면요. 정전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쌓입니다. 물걸레 잘못하시면 안 되죠. 먼지 먼저 제거해주세요. 쉽게 손이 잘 들어가지 않는 공간도 코끼리 코만 쏙 들어가서 먼지 제거하시고 네. 아래쪽에 보면 선 때문에 구름 먼지들이 많은데 그냥 놔두세요. 코끼리 코만 들어와서 구름 먼지만 쏙쏙 제거하시면 네. 이렇게 깨끗하게 이야 TV 뒷면도 정리 끝입니다. 깔끔하게. 네. 여러분 특히나 이렇게 네. 손 잘 닿지 않는 전등갓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먼지 털어본다. 아우 이거 그대로 떨어져서 내 입으로 아이 입으로 다 가요. 그런데 청소하시라고 했더니 이렇게 청소하라고 하면 힘들어서 못 하시잖아요. 하지만 네. 코끼리 코입니다. 자 코만 나와요. 와. 자 이렇게 한 손에 들고 코끼리 코만 올라와서 청소를 하시면 네. 이렇게 편리하게 전등갓 청소도 가능해서 좋아하시는 겁니다. 와 이렇게 손 닿지 않는 부분까지 네. 그리고 심지어 네. 구석구석 우리 화장품 같은 거만 화장대 그 사이에 막 머리카락 껴있죠. 그렇죠. 그럼 화장품 가루들 머리카락들 틈새틈새 화장품 옮기지 않고 청소가 가능하고요. 들어가 있었던 먼지를 쏙쏙 끄집어내기 때문에 화장대가 항상 새 것처럼 관리가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바로 블랙앤데커 오리지널 정품. 네. 특히나 요즘에 제일 고민이 창틀 먼지. 어머 아니 창틀에 이런 먼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창틀에 있는 먼지도 틈새 노즐에 의해서 지나갑니다. 쓱 지나가면 빨려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창틀에 있는 먼지도 쉽게 제거가 가능하고요. 네. 방충망도 쉽습니다. 무선입니다. 선 없이도 갖다 대고 쓱 지나갑니다.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편리하게 방충망의 먼지도 제거할 수 있어서 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미세먼지 네. 황사에도 좀 네. 안심할 수 있는 정수. 바닥 같은 데 특히 화분 사이사이에는요. 자갈 떨어지고 흙 떨어지고. 이거 어떡해요. 자 이럴 때도 화분 옮기지 마세요. 그냥 놔두시고 코끼리 코만 들어갑니다. 코만 들어서 위층부터 쭉쭉 지나가면 붉은 먼지를 제거하고 아래층으로 넘어가볼까요? 쭉쭉 지나가죠? 네. 쭉쭉쭉. 이런 식으로 청소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네. 저희 지금 바닥부터 시작해서 거실, 방 다 왔어요. 자, 먼지가. 미안해.